여름철, 오금이 저리는 공포 영화로 무더위를 이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오금은 어딜까요? 무릎 뒤쪽에 오목한 이 부분, 종종 무릎이 생기기도 하는 부위입니다. 예, 무릎 뒤에 오금에 생기는 무릎을 베이커시 낭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40, 50대 여성분들에게 잘 발생하고 이 질환은 연골판 파열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발생한 관절의 물이 무릎 뒤쪽인 오금으로 빠져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해 혹을 만들면서 발병하게 됩니다. 무릎 크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매출이 알만한 것부터 달걀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단순한 붓기의 경우에는 무릎 앞쪽과 무릎 전체가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인 베이커 낭종의 경우에는 무릎 후방부로 알처럼 둥글게 만져지고 무릎의 염증 상태에 따라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던 무릎이 말랑해지기도 하고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더 커지면서 불편해지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릎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완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관절 내시경 시행 전에는 MRI 검사로 연골판 파열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서 같이 해결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주사기로 물 빼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되지 않아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무릎은 무릎 관절이 약해지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생깁니다. 대신 무릎을 다친 적이 있는 젊은 층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는 자세이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